오랜만에 눈 가리고 한번 해볼까? 눈 가리고? 괜찮아? 어머, 어떻게 눈 가리고 하죠? 진짜. 오늘 러브 파워? 아, 이제 다. 자, 이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볼 거예요. 헬씨가 보는 거지, 이제. 멋진 모습, 멋진 모습. 종소리로. 아, 소리 듣고. 와, 예술이다, 이거. 와. 영화인데? 야, 착지까지. 착지 너무 멋있는데? 어우, 오랜만에 정확하네. 와. 역시. 한 번. 역시.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습 좀 하고 있어. 네. 천천히. 네. 다치지 말고. 네. 네. 이제 인사하시나? 드디어. 쉬는 시간이야? 응. 아! 얼굴을 못 봐서 그런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네. 얼굴을 못 봐서 그런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네. 교수님? 교수님 얼굴? 아하. 네. 만났을 때만이라도 뭔가 좀 이런. 응, 약간 좀 기대를 했는데. 아는 척이라도. 그 약간 있잖아. 그 아, 뭔가 이런 게 없고 그냥. 이제 쉬는 거야? 담담하게. 쉬는 시간이야? 응.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. 감정의 기복. 근데 이게 또 장기연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. 그렇죠. 뭔가 서로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사소한 거에 감정 소모 없고. 그쵸? 이런 맞아요. 게 아닐까 싶은데. 그렇죠. 저도 한 10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 이 정도 시간이 길어지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렇죠. 7년이면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컨디션인지 알아서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. 그게 큰 장점이죠, 사실.